연고대의 최근 출제 경향 분석을 해보자. 자, 여기 연세대가 이렇게 쭉 있고 고려대 있는데 고려대는 2018년도부터 수학을 전용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둔 거고 연세대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쭉 봤는데 14년도부터 19년도 이렇게 조금 보통 문항수가 일거에서 8문제 많을 때 10문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, 여기가 이제 쭉 보면 일변수 극한이 꼭 나오는데 극한은 엄밀한 의미의 극한의 정의 증명 문제 꼭 나오기 때문이고 미적분이 번갈아서 한두 문제 많을 때두 문제 그 다음 다변수 특히 중적분에서 여러분이 많이 나오는 걸알수 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고대 보면 여기 열 문제인데 왜 열두 문제 세부적으로 한 문제 내에 작은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다 그래서 요런 출제 경향을 분석을 보고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공부를 집중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투자 시간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기 바란다.